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최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색다른 콘텐츠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보통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기념품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걸 사줘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도 여행을 이제 이곳저곳 많이 하고 많이 다니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꿀 정보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 알려주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아세안 나라들에서 오신 게스트분들과 함께 아세안 여행 시 추천 기념품을 이제 리뷰하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게스트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인데, 해외 나가서 뭐를 사올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아세안 분들께서 정보들을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한 기념품들 이제 하나씩 알아보고 가실 건데, 이제 좀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직장 동료나 지인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저렴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중요한 뭐 친한 친구 아니면 뭐 부모님, 가족한테 선물할 수 있는 좀 약간 고가의 선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가격대를 좀 정해놓고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Watch in my career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10,000원 밑으로 이제 가볍게 이제 좀 대량으로 구매해서 주변에 분들한테 드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선물인데, 우리 필리핀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오늘? 필리핀은 이 특산물인 바나나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이랑 좀 입맛에 맞는, 네, 바나나 칩을 갖고 왔습니다. 아, 좋아합니다. 아, 저 이거. 네, 이거 엄청 달달하고, 네, 그리고 바삭바삭하니까 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눠주세요, 저희.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과자인 것 같아요. 그냥 일하면서 계속 당 충전하면서 멈출 수 없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계속 손이 가서 제가 일부러 놨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아침 식사 못할 때 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맛이 나오거든요. 초콜릿 맛도 있고, 치즈 맛, 버터크림 맛, 그리고 뭐 언연. 진짜 다양한 맛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엄청 좋아해요. 되게 플레인한 그런 크래커인데, 네, 어때, 뭐 국민 크래커다. 네. 먹어봐야죠. 아, 그럼요. 네. 아, 이거 양파네요. 네. 오, 냄새가. 아, 향파 냄새가 나네요. 그쵸? 네. 냄새 좋은데요? 겉에 소금이 있어가지고 약간 짭짤하게 호불호가 없는 맛이고, 선물용으로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하고 이제 많은 분들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아침에 먹어야 되는 것. 바나나는 그냥 점심 때? 점심 때 그냥 약간 당 떨어질 때. 맞아, 이거 입 심심한데. 이것도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네네네, 좋네요, 좋네요. 네, 이번에는 태국에서 온 요걸 볼 건데, 포장지가 약간 뭐죠 이게? 이거 뭐게요? 해열제 약 같은. 좀 약인 줄 알았어요. 약은 아닙니다. 그냥 우유 사탕. 사탕이에요 이게? 오. 특별하게 그 왕실에서 만든 우유 사탕이고, 진짜 저렴하고 어디 가도 다 구매할 수 있는 사탕이에요. 아마 우리 엄마 때부터 생긴 사탕이에요. 오래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생긴 것도 약 같은 건데. 한 40, 50년 전에 우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도 빠르게 먹을 수 없잖아요. 왕님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우유가 약간 좀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맛을 볼까요? 제가 드릴게요. 네. 드셔보세요. 달달하지 않아서 너무 이게 손이 가요, 지금. 전 원래 우유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약간 과자와 사탕의 중간 느낌? 씹으니까. 아, 씹어야 돼요. 씹으니까 그 우유의 그 뭐냐, 뭐라 그럴까요? 분유 맛. 분유. 네. 맛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온 이제 음식을 볼 텐데, 이게 뭔가 옆에 이제 고추 그림이 있는데, 그냥 대충 봐도 되게 매워 보이거든요? 베트남 국민 칠리 소스이거든요. 집마다 이거 하나 있는 정도로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추장 같은 국민
그런 매운맛을 내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 근데 그 정도 매우는 거 아니에요. 토마토도 같이 섞어가지고. 아 토마토가 들어갔구나. 새콤, 달콤, 매운 느낌? 그래서 많이 맵지 않아요. 네, 일단 맛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럼 요걸 한번 짜서 한 분씩. 아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빨갛지 않구나. 이게 스윗 칠리 소스인데 뭔가 좀 더 이렇게 시큼한 그런 냄새도 나네요. 많이 시큼하지 않아요. 약간 새콤 달콤한 맛. 너무 맛있다.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맞아요. 이거 이거 같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은근히 괜찮네요. 전혀 잘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이거 모든 음식에 어울린 것 같아요. 네, 약간 마법의 소스네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저 해외에서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이거를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되게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어떤 음식도 다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 저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이거 한국 친구들이 몇 개 사드렸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직장 동료분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뭐 누구나 좋아할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기 좋은 소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가격대를 좀 올려서 이제 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사이의 기념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티님. 네. 이 튜브 제가 태국 살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사진 않았어요. 왜요? 이거 너무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샀거든요. 선크림인지 이게 맞아요. 뭐죠 이게? 이거는 꿀이에요, 꿀. 아, 꿀이죠? 네. 진짜 맛있고 롱간으로 만든 꿀이에요. 그 롱간은 더운 나라만 있는 과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이 너무 진짜 뭐 이렇게 나요. 그럼 롱간이 롱간이 그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뜯어야지. 만약 여기서 난다? 난다? 그랬으면 이제 혼나야죠. 거짓말 했으니까. 예. 먹어보시면 이거 열면 나요, 열면 나요. 요즘 그 트렌드가 사람들이 막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요거트. 진짜 진짜 잘 어울립니다. 아 근데 진짜 똑똑하게 만든 것 같아. 왜냐면 유튜브로 나왔어. 맞아요. 나와서... 이거 되게 편한데. 원래 꿀을 막 숟가락으로 푸면은 이 숟가락을 한번 막 빨고 집어넣으면 그런데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태국에 2년 반 살면서 한 번도 안 샀어요. 이거 다음에 가면은 꼭 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팜등나님이 이것도 정말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 이거는 뭐냐면 대나무로 만든 머그컵이에요. 네. 베트남 가면 사람들이 막 모자도 약간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시고. 맞아요. 대나무로 만드는 거 되게 많아요. 천연 제품 가지고 이렇게 막 수작업하는 이런 걸 베트남이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네, 가져가도 되나요? 아 네. 당연하죠. 네, 제 생각에 이건 이제 집들이 선물로 해서 신혼부부나 이런 아니면 이제 커플 집들이로 딱 가져가면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맞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체리 씨님. 이거 지금 뭔가요?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두 분이 봤을 때 이게 뭔 것 같아요? 거예요? 자연에서 나는 천연 해면이고요. 필리핀 바닷가가 예쁘고 뭐 깨끗하고 유명하잖아요. 네, 엄청 맑죠. 이런 해면 같은 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필리핀 바다 속에 네. 이런 해면이 쉽게 말해서 그냥 천연으로. 네. 자연스럽게 그냥 채취해서 이게 그냥 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이태리 타월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천연 해면 쓰면 더 부드럽고 더 되게 결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이건 너무 딱딱한데 피부에 쓰는 거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이게 건조해서 딱딱한 건데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요? 진짜 타월처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적셔서 엄청 부드러워져요. 저는 옛날엔 더 까매졌거든요. 근데 조금 하얘졌어요. 이거. 아, 이거 쓰고 좀 하얘졌어요? 네, 네. 확실해요, 그거? 야, 이거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 확실해요? 이게 아, 기분 탓이죠, 기분 탓. 네. 기분 탓.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만 원에서 3만 원대 사이 선물들은 보면 약간 천연 꿀, 천연 제품, 그다음에 이제 천연 대나무 이렇게 해서 약간 건강해지는 웰빙 그런 느낌의 선물들로 약간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해면 되게 특이했어요. 처음 봤는데. 갖고 싶다. 하나 가져가세요. 제가 잠깐 민 거 하나 있는데 가져가세요. 네. 3만 원 이상으로 이제 그래도 여행 갔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효도템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고가의 그런 선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건데 베스트님 이게 뭐죠? 가방이죠. 가방인데 저 태국에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라탄으로 된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왜 짜뚜짝 시장감 있는 거 그거는 많이 봤는데 이거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약간 어디 백화점 가도 있는 브랜드이긴 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외국인 분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긴 해요. 이런 가방을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네네네네네. 데일리용으로 이제 들고 다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란 이제 가방인가요? 네, 그리고 튼튼하고 약간 좀 그 모양도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되게 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약간 장바구니 느낌으로 해서 뭘 좀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힘내시는데? 가져가세요. 좀 답네요. 아, 선물 괜찮은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세리씨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오, 예. 네. 이번에는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뭐죠? 네. 베트남 전통 실크예요. 아, 실크. 네, 베트남 저 실크 유명한 곳 있는데 네. 이름은 바푹이라고. 바푹? 바푹? 네. 바푹. 무늬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양하게. 고급스럽네요 이미.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이 실크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만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아, 그래서. 탐내시는구나. 어떻게 베스트님한테 선물로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건 잘 어울리시니까 베스트님이 가져가시고 저 가방은 우리 제이씨님이 가져가시고. 예. 이 넥타이도 실크인가요? 맞아요. 이거 넥타이 이것도 실크예요. 그치. 어머니만 드리면은 섭섭해하시니까. 아, 서운하시겠다. 아버님도 챙겨야지. 맞아요. 베트남 전통이다. 내가 여행에서 사왔다고 하면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가의 선물은 또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적당한 가격대에 누에 고치에서 천연으로 가져온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 선물해드리면 좋은 거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주 목걸이죠. 그러니까 필리핀 그러면 또 진주 목걸이. 부모님들이 필리핀 여행 가시면 항상 사오시거든요. 진주 목걸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Pearl of the Orient라고 부르거든요. 야, 영어 잘하신다 아까부터. 동양의 진주라고 부르니까 진주가 엄청 유명해요. 이 진주가 네. 필리핀에서는 크기도 다양하고 네. 모양도 다양하고 그래요? 심지어 색깔도 다양해요. 흑진주도 있고 그레이, 뭐 핑크 이렇게 크리미한 것도 있고 네. 뭐 사실 아마 한국에서는 뭐 비싸게 살 수는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너무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작용하는 게 또 나쁘지 않은데요? 잘 어울리죠. 네. 필리핀에서는 그런 진주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다양한 디자인들도 뭐 볼 수 있고 저렴하게 뭐 살 수는 있어요. 궁금해요. 혹시 그 진주를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가 전문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목걸이가 똑같은 크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진주 시장에 가면 거기에 있는 파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라고 긁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짜 진주를 하면 그럼 긁으면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진주는? 진짜 진주는 스크래치가 안 나고. 혹시 거기 보석상에서 일하셨어요? 아까 지금 느낌이 웃겼나요? 그래서 네, 일하신 아니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뭐 만 원대 미만 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은 그렇게 관심 안 가시다가 고가의 이제 제품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들 한 개씩 손에 들고 아 가져가겠다 욕심을 지금 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이따가 이제 피디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준비한 제품들을 모두 다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저도 역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지만 이제 역시 로컬 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기념품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의미가 있고 신기한 것도 많고 예쁜 것 또 필요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네, 각 나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아세안 문화권에서도 뭐 한국이 아니라 각 나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봤던 여러 선물들 가지고 이제 주변 동료나 지인들 뭐 가족들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도 이제 아세안 쪽 여행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안 가본 나라가 없어도 많이 가는데 다음번에 가면은 꼭 진짜 제가 여기 오늘 봤던 제품들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세안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주변에 좀 센스 있고 유용한 기념품들을 선물해 보는 게 어떠실까요? 영상 마지막에 이제 엔딩 퀴즈가 나올 겁니다. 이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